나물 해놨는 거, 뭐 명절 끝이라든가 그럴 때, 남을 때, 먹으려고 했 나물 먹고 남은 거라서 간할 것도 없이 그대로 하면 돼요. 엄청 쉬워. 요거를 여기 얹어놓고 여기 나물 이렇게 넣을 거예요. 아~ 그리고 똘 마를 거예요. 많이 넣을 생각하지 마시고. 이 나물을 그냥 우리 어제 행사하느라고 있어서 이렇게 몇 가지 담아놨어요. 무슨 나물이에요, 스님? 뭐 시금치, 참나물, 가지, 이건 뭐지? 컬리플라워? 네, 그거 콩나물, 뭐 미나리, 이거는 도라지, 아무거나 그냥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자주 하진 않는데 할 때 어떨 때 한번 넣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. 많이 넣을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하면 한 반 정도 넣고 반은 안 넣고 해서 각자 맛보면 좋을 것 같아. 요거를 여기 얹어놓고 여기 나물 이렇게 넣을 거예요. 아~ 그리고 똘 마를 거예요. 이렇게 골고루 꺼내서 이렇게 먹기 좋게 이게 이제 나물이라서 아무래도 질길까 싶어서 이렇게 입으로 자르기 좋게 미나리. 이렇게 하면 따로 반할 필요도 없겠네요. 나물 해놨는 거, 뭐 명절 끝에라든가 그럴 때, 남을 때. 그러고 뭐 특별히 어쩌다가 나물을 한 뭐 두세 가지만 해도 되지, 뭐 꼭 이렇게 다 넣을 필요는 그렇죠. 없으니까. 네. 남은 것들 싹 해치우기 딱 좋아요. 이거 왜냐면 나물이기 때문에 먹으려고 했 나물 먹고 남은 거라서 간할 것도 없이 그대로 하면 돼요. 엄청 쉬워. 조금 가늘게 썰게요, 아까보다. 네 쪽 냈습니다. 절편 하나로. 뭐냐, 잠깐만. 김밥 말듯이. 그 치즈 같이 넣는 거 해도 될 것 같아. 참 좋을 것 같아. 약간 씹히는 것도 있고 뭐 그래서 괜찮아요. 이건 유부예요, 스님? 유부하고 버섯하고 볶은 거. 지금 두 개밖에 없어서 두 개만 넣을게요. 이렇게 보면 아직 덜 됐다. 약간 노릇노릇 구워지면. 이건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, 스님? 고추장에 물엿에 식초만. 아, 간단하네요. 됐다. 이렇게. 요 정도 이것은. 딱 됐다. 이게 붙었잖아. 이거 그게 붙었네요. 그게 있어가 점성이 있어가지고 밀가루라서.
아, 예쁘다. 겉에 반죽이 되게 바삭바삭해요. 또띠아를 구우니까 이 식감이 너무 좋은데요? 나물도 너무 맛있어요. 떡들어간 것도 되게 맛있는데요? 쫄깃쫄깃해요. 스님, 김 넣은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, 저는. 김 들어간 게 초코 조절이랑 더 잘 어울려요, 맛이. 스님, 우유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나물을 잘게 다지니까 먹기가 되게 편해요. 맛있어요, 스님. 잘 먹었습니다.